상태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려서 전북의 구스타프 선수 캐리가 데뷔골 터치합니다. 좋아요. 나상호 빠졌어요. 나상호. 나상호. 나상호 오른발킥. 잘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을 받아냈던 김동원입니다. 저 순간적으로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본인이 개인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네. 슈팅까지 한 차례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커트. 자신이 공을 뺏어내고 이 패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길라레. 왼발 프리킥 준비합니다. 운전 쪽으로 반대 방향 길게 때려줍니다. 김종호 반대 꺾어주고 자 열렸어요. 박스 안쪽인데 자바코 왼발 미끄러지는군요. 다시 한번 오른발 무고사 무고사 오른발킥. 최소 슈팅까지 시도가 됐는데 네. 김종호 슈팅이...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반대편에 열렸고 왼발 슈팅 미끄러지면서 다시 한번 오른발 세 번째 슈팅까지 자 어렵게 긁어 놓습니다. 자 공 여전히 살아 있어요. 앞쪽으로 밀어주고 박태준 그리고 나상호 나상호. 뒤쪽에서 밀리면서 다시 한번 휘슬 좋은 위치에서 이제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나상호입니다. 순간적으로 골 소유권을 지켜내면서 뒤쪽에 도전이 오자마자 네. 나상호의 오른발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 왼발에는 이스칸데로프. 자 이번에는 먼저 이스칸데로프가 시동을 거는데 나상호의 오른발 킥! 골! 나상호! 성남 1대0! 나상호의 공격 포인트가 드디어 만들어지는군요. 기가 막히게 수비벽 사이로 골문 안에 파운드가 되면서 그대로 골대를 막고 네. 나상호 선수가 캐릭터 복귀 이후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 각도가 좋았던 나상호의 오른발 프리킥 슈팅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이렇게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성남입니다. 중상위권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성남입니다.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뭐 잘 살아있어요. 자 나상호가 공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막판 이렇게 성남은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오늘 나상호가 모든 걸 한 경기에서 한꺼번에 보여주네요. 수비 라인에서 제대로 볼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게 다시 한번 나상호의 발끝에서 떨어졌는데 네. 힘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오른발 감아차는 슈팅으로 오늘 멀티골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후방에서 이 나상호의 득점까지 몇 번의 퍼스트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 정면 그대로 오른발